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 삼촌이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줄 건반은 야마하의 MM6야. 2007년에 나왔고, 이거는 사실 엔트리 버전 미니 모티프라고 모티프에 꼭 필요한 소리들만 모아놔가지고 저가의 입문용으로 나온 악기인데, 내가 이거를 2000년도 중반에 한 2010년쯤에 되게 많이 쓴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모티프 있는 소리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가벼워. 그래서 되게 딱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신디사이저가 아니고 키보드라고 보면 돼. 모티프의 소리를 갖고 있는 키보드. 그래서 에디팅이 이렇게 컷오프, 레소넌스, 어택, 릴리즈 이것밖에 안 되고, 다른 거는 사실은 이거는 에디팅이 안 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쓸때어뭐 뭐라 그랬더니 에디팅을 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얘는 되게 재밌는 게 연습하기에 좋은 악기야. 왜냐면 자동 반주가 키보드처럼 자동 반주가 돼 있어. 아무튼 되게 매력적인 악기였어. 내가 모티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들고 다닌 이유는 얘가 사용하기에 너무 편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거 듀얼 모드라고 있는데 소리 두 개를 섞어서 멀티 모드지. 그렇게 쓰면 되게 소리도 멋있어. 이따가 좀 이따 들려줄게. 근데 이게 소리가 너무 많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딱 쓰기 좋고, 뭐 주노 DI 아니면 코르그에서 나오는 X50, 요즘에 나오는 거는 XPS 10인가 롤랜드에서, 그런 것들과 같은 엔트리 버전의 신디사이저라고, 아 신디사이저 아니야, 이거 키보드야. 되게 좋아. 자, 피아노. 그다음에 얘를 만약에 릴리즈 스튜디오 레소넌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팅은 살짝씩 할수 있어. 저장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뭐 피아노. 앰비언트. 이런 거 하프시코드. 그다음에 이 소리가 나 좋아. 되게 좋아, 소리가. CP. 옥타브 버튼도 바르셨어. 아무튼, 어우, 마음에 드는 소리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 소리는 뭐요 정도고, 그 다음엔 GM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EP들.
페이저 걸린 거. 리듬을 틀면 그다음에 여기 핑커라고 바동 반주도 있어. 그다음에 이게 또 패턴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파턴 ABC라고 있고 피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되게 그리고 이따가 이것도 리듬도 종류별로 다 보여줄게. EP 소리도 되게 아이고 EP 소리도 우! 모티프에 있는 되게 좋은 소리들. 이거를 듀얼 모드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요거랑 이제 듀얼 모드로 해가지고 피아노랑 섞어버리잖아? 뭐야 이거 엑시트 요 소리에서 이렇게 듀얼 피아노를 됐다 이제 피아노랑 섞인 거야 이게 이걸로 가자 그러면 소리가 되게 좋아 이게 이제 피아노랑 섞인 소리야 그 다음에 원래 소리는 요거 근데 피아노랑 섞으면 내 기억으로는 여기 들어가면은 서로 볼륨 조절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난 기억해 자 암튼 와 이걸 또 스타트 되게 좋아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오르간, 오르간도 소리도 되게 좋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오르간 소리들.
오. 나쁘지 않아. 밖에 막 되게 여러 가지 오르간들이 있어. 비브라폰 말렛 계열. 그런 게 있고 뭐 기타 베이스는 당연히 아 밴딩은 안 되는구나. 페이지로 누르면 그러니까 알페지오 패턴도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기타를 내가 오우! 베이스 카테고리로 가자. 와우. 베이스. 아. 소리가 완전 옛날 소리도 아니고 요즘 완전 요즘 소리도 아니고 적당히 all light 베이스. 끊임없이 많아. 역시 명기는 명기다. 오우! 죽이네. 와. 너무 좋아. 소리 죽이는 거 맞네. 끝이 없네, 그냥, 베이스가.
래퍼가 이제 작동하고 베이스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이것도. 그 다음에 원. 이런 거. 되게 많다. 그 다음에 리드. 딜레이랑 이런 꾹꾹이 이펙터들을 물리면 되게 매력적인 소리가 된다고.
와, 죽인다. 이런 거 소리 되게 좋다. 나름 은근히 되게 사실 지금 없는 소리라서 따뜻한 거야. 와, 라이딩이 트로트가 좋냐. 어, 사인파. 해요. 소우트. 어.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패드도 아마 쭉쭉 가면 패드 어 나온다. 죽이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리뷰한 야마 씬스들의 집합체 같아. 우! 소리가 살짝 가벼운 맛은 있는데 그래도 전혀 이제 뭐 쓸데 문제가 되는 가벼운 건 아니야. 바뀌겠지 뭐. 어우, 이런 이끼들 뭐냐, 패드들도 매력 있네. 엄청 쌓여 있어 그냥. 몇 개가 있는 거야? 똑같이. 오. 그다음은 사실 GM이다야. 그다음에 또 이게 보니까 드럼 소리가 또 되게 좋아. 아날로그. 어. TR-909. 오. 와. 힙합. 우!
와우. 와우. 죽이면 다 있네. 여기에 진짜로. 오. 앞으로 큐반 키트, 퍼커션 세트, 댄스 키트. 와. 오, 타블라. 락키트. 와, 아날로그 606 세트.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테닉은 또 뭐니? 내가 쓰지 않는 제3세계 악기들이다. 얼후 이런 뭐 중국, 일본, 뭐 아시아 계열의 악기들이야.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럼 패턴이 바뀌어.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누르면 반주가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스타일이 바뀌어.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리듬 공부할 때 되게 좋은 거고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악기야. 내가 볼 때는 실수로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필요한 기능만 정말 넣어가지고.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 가격이 그때 처음에 되게 쌌거든? 액시트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얘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 얘를 묶어서. 그래서 이게 그 88도 있어요. 88도. MM88. 근데 그것보다 나는 이게 MM6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들어도 명기는 명기다. 우!